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지영서대학과 통합을 해서 더 큰 시너지와 융합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78학번입니다. 동문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지대학교의 학내 문제가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65년 전의 상지대학, 65년 전의 원주시를 상상해 보면서 그때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미미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뀌는 세월이 흘렀고 상지대학교도 크게 발전하였고 원주시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원창욱 시장 삼선 재임 기간 중 원주시는 눈부시도록 발전했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도시는 크게 팽창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물론 산업단지,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면 중부 내륙권 중심 도시로서 인구 50만 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도 여기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여 제때에 공급하면 산학이 함께 크게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현강 스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상지대학과 원주시가 중부 내륙권의 중심대학, 중부 내륙권의 중심 도시로 크게 성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또 추천을 두 명의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존경하는 조창진 회장님과 한 분은 정치인으로서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규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두분다 지역을 살피고 또 지역의 일을 자기 집안이나 자기 가정의 일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